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9월 18일. 오늘의 주제는 립커런트, 이한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파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한류. 챗GPT에서 이한류를 찾아보면, 립커런트는 이한류는 역파도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강하고 좁은 물의 흐름으로 모래뚝, 방파제, 구들 또는 기타 구조물 근처에서 자주 형성됩니다. 어떤 영향, 물의 유입량이 많았을 때 자연스럽게 물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해변 라인에서는 물이 빠져나가는 어떤 조류 형태로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 유입량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되면 들어오는 곳이 있고 또 그게 들어온 물이 나가는 곳이 생기는데 이 나가는 곳이 바로 이렇게 이한류가 됩니다. 이러한 이한류, 커런트, 조류는 파도가 특정 지역에서 강하게 부서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약하게 부서질 때 발생합니다. 해안으로 밀려온 물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하며 더 깊은 해저 채널을 통해 강하게 흐르게 되면서 리프 커런트를 형성합니다. 이 이한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새롭게 이한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한류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이한류를 계속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이제 새롭게 이한류가 나타났다. 이랬을 때의 어떤 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모래뚝과 관련해서 립커런트는 해안선과 모래뚝을 따라 모래 이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한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한류는 모래뚝을 침식. 그러니까 강한 리프커런트, 이한류는 모래뚝이나 해안선의 모래를 바다로 끌어가면서 그 지역을 침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안선 내에 이한류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마치 큰 파도가 있을 때, 물의 유입량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사립대 같은 경우, 파도가 셀 경우에는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양도 많다. 이럴 때 이한류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파도는 들어올 때 이렇게 모래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빠져나갈 때 모래를 가지고 나가기도 한다. 그러면은 이 이한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침식 현상, 모래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한류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류에 의한 또는 큰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한류는 일종의 물꼬를 만들어 가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한류가 형성됐을 때이 모래 이동이 발생을 해가면서 립커런트, 이한류가 물과 함께 퇴적물을 바다로 운반하면서 해안의 모래를 더 깊이 바다로 이동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안선의 모래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차 뭐 서핑하고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해변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게 근데 달라지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 달라질 건가?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 어느만큼 달라질 건가? 왜냐하면 이게 립 커런트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 그 다음에 날씨에 따른 바람이 세게 불어서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빠져나가는 현상, 이런 복잡한 현상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저수지에 있는 큰 저수지에 있는 뚝이 이렇게 있으면은 작은 물꼬리 저수지를 붕괴시키듯이 이 이안유 역시도 조그마한 이안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해변의 변화를 너무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건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해수욕장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좀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등등등의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23년도에는 없었던 이안유가 지금 올해 들어 24년도에 이안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25년 뭐안 이게 꾸준히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그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필요하고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널을 형성한다. 이안유는 리프커런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뚝을 통해 우리 바다로 흘러나가는 채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 형성 모래를 계속 옮겨주면서 더 깊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이안유가 세져가면서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양이. 그러다 보면은 점점 파이게 되고 그 파이는 옆쪽으로는 또 희한하게 모래가 쌓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해수욕장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 해수욕장의 어떤 그 평평해야 되는 해수욕장이 어느 쪽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고 어느 쪽은 갑자기 낮아지고 어느 쪽은 물꼬리 형성이 되고 이런 너무 그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모래 퇴적. 모래 퇴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리커런트가 바다로 옮긴 모래가 해안의 다른 지역에 퇴적되어 새로운 모래둑을 형성하거나 기존 모래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모래 언덕인데, 이게 물에 잠겨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를 들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물속에 이렇게 고리 형성이 된 지역으로 만약에 파도에 쓸려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익사사고의 위험까지도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안고 있고 또그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수욕 시즌에는 상당히 위험하지만 해수욕 시즌이 끝난다 하더라도 서핑 시즌은 해수욕 시즌보다는 길기 때문에 또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안유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결론적으로 리프커런트는 모래를 재분배하고 해저 지형 변화시킴으로써 모래둑이 있는 지역의 해안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퍼에게도 초보 서퍼에게도 이 이안유가 무서운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
서핑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미시를 차고 슈트를 입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도 서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서핑은 파도가 큰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이안 위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가 있다. 그럴 때 구명조끼를 안 입고 파도가 세서 리시가 끊어진다거나 또는 물에 빠진다거나 하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단적으로 지금 이 이안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영상 중에서 지금 여기 이 영상이 큰 이안류는 아닌데 그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근데 요 지금 썰물 상황인데 요 주변이 지금 약간 물의 흐름이 좀 강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요 물이 지금 약간은 물의 흐름이 이안류 형태의 형태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고 이 지금 요 특성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튜브를 타는 사람들이 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예를 들어서 이안류가 없는 상황이면 천천히 이렇게 발로 또는 손으로 이동하면 이 해변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안류가 있는 상황이면은 이 사람이 물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면 해변까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초보 물놀이 하는 사람 특성은 뭐냐면 이렇게 이안류를 따라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만 이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역행해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체력이 빠지고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이제 떠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그 레저 하는 활동을 하는 영업장에서 배트 보트하고 모터보트가 와서 이그 튜브를 타는 사람들을 지금 구조하는 장면인데 이런 위험성은 사실 바다라는 거는 이 주기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기준으로 또는 뭐 파도가 있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에 대한 영향평가할 때 모니터링 같은 걸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미래에 좀 만약에 이걸 발생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책 마련 등등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자연의 어떤 흐름이 크게 바뀌었을 때 이거 쉽게 이런 것을 갖다가 바꾼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조류를 갖다가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되고 서핑을 할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파도가 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안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안류가 있는 곳에서 서핑한다면 수영 실력을 좀더 키워서 더 안전하게 서핑을 하는 게 낫고 서핑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역시도 이 서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안류에 대한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9월 18일 이한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